김성수의 세상읽기. 오늘은 얼마 전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던 쿠팡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강지혜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반인권적인 관행이 사고를 키웠다. 보니까 물류센터에는 에어컨도 없었다. 이런 정황이 나오는데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단지 에어컨이 없었다 정도만 가지고 반인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지금 쿠팡 그 본사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또 진보당 등의 그 정치 단체들과 함께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농성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충격적입니다. 일단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 있지만 네. 화재 신고가 들어가기 20분 전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지금 두 차례나 울렸던 그 경계 벨이 그 소방 벨이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화재 경보가 뭐 보통 오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그 경보에 따라서 작동하게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갖다 꺼두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작동이 아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봤고 그리고 상부에다가 그걸 신고를 두 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당했고 그리고 결국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이거를 바로 119에 신고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소방경보가 울렸을 때 바로 그 질서정연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도 그걸 묵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제대로 된 훈련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화장실의 출입까지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인재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본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그 해명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인지를 좀 낱낱이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비상식적인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또 이렇게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또 화재가 났던 이천 물류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 전환 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강제 전환 배치 중단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물류센터가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노동자들과 회사를 생각하는 방식일까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평소에 적응이 돼서 일하는 그런 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업무, 다른 공간으로 배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와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테죠. 네. 심지어 임금까지 깎인다. 그러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측이 고용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핑계로 다른 작업장으로 강제 전환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제 전환 배치를 하는데 그게 두렵거나 힘들어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측에서는 97%가 전환 배치가 끝났다고 하면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에서 강요를 하게 되면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전환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도무지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 의사를 표시를 하는 3%는 결국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선진적인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물류센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면서 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노동자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그런 회사의 방침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천 직원들의 97%를 이전 배치했고 이게 희망지위 등을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측에서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배달 서비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또 이 새우튀김 환불 사건 결국 예. 숨진 점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또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 쿠팡의 배달 서비스도 참여 업체들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또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쿠팡 이츠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달 서비스는 업계에서는 존재하기가 힘든 그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네. 한 업체에서 하나의 고객에게 바로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배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배달료를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 배달을 하는 그 유통을 하는 업체가 돈을 대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업체와 배달하는 업체가 함께 배달자에게 적정한 대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새우 튀김 그 환불 소동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은요. 네. 일방적인 별점 테러라든가 혹은 일방적인 이런 그 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놓잖아요. 네. 그런데 쿠팡 이츠에서는 그런 여건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배달료 일부를 배당하고 있으니 당신네들이 더 성의를 보여라 라는 형태의 암묵적인 그 강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쓰러진 그 업체의 경우에도요, 점주가 지금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사과를 하라고 조경을 하는 그런 녹취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사실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다른 배달 업체들과 여건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갑질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점업체, 참여업체들에게도 갑질과 불리한 일들이 많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점업체의 갑질 얘기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쿠팡이 원래는 그 쿠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양하게 업체들의 할인을 네. 여기에 오픈마켓 형태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서비스들에 대한 정산이 정말 늦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대학로에서요. 그 소극장을 운영할 때 이 쿠팡이라고 하는 업체에 할인 티켓들을 올려서 정산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거의 석 달 뒤에 돈을 줘요. 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정해져 있는 그런 객석을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는 이유는 현금의 회전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품이라든지 뭐 어떤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전부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산을 해주니까 그런 그 장점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덤핑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정산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모든 부담을 다 리스크를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각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소극장도 그렇고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산이 늦어진다는 것은 경영 자체가 좀 힘들어질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여건을 만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데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쁜 일들이 많이 터졌었는데 자,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불매운동도 그렇고요. 또 입점도 철회하는 불판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으로서는 이제 미국에서 상장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불합리하게 관철시켜왔던 그런 관행들이 한꺼번에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들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플레이 등등을 통해가지고 대충 이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간 실제로는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선 그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이 나름대로의 그 지위와 금전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동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상폭 그 태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선진적인 선택들을 좀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업이 성장을 해나간다는 게 뭐 중요한 덕목이겠지만 이런 양적인 성장 이면에 희생되는 것들 각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